많이 뒤집었어요. 그거 보려고 선생님이 양면으로 하는 거야. 뒤집는 게뭐 어떤데? 선생님, 왜 뒤집는 걸 본다고 할까? 오케이. 자, 그래서 8호에서는 뭐 배웠나요? 오늘 이거. 뭐 하자라는 표현하고 뭐 해라라는 표현 배웠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재밌는 시간 보내자는 뭐예요? Let's 그렇죠. Let's have fun. 이러면 그럼 have fun의 뜻이 뭐예요?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그렇죠. 이게 하다시 덩어리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하다시다? have가 하다시죠. 영어, 이 have fun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재미를 가지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어색하니까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즐거운 시간 보내다가 되고요. 그래서 le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let 뒤에 무슨 하다시가 오면 같이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놀자는 뭘까요? Let's. 어? 우리 놀자가 뭐라고요? 놀다가 뭔지 몰라요? 놀다 몰라요? 놀다? 놀다 몰라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러면 우리 가자는 뭘까요? Let's go. 그럼 우리 노래하자. Let's sing. 우리 춤추자. Let's 아이고, S가 빠졌네. Let's dance. 그러면 dance의 뜻은 뭐고? Sing, go, 하다, play, have, 가지다. 얘들의 공통점 다 하다시라고요. 그렇습니까? Let's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같이 뭐뭐 합시다가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have fun 봤고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마. Don't go outside. Don't go outside. Don't 어땠어요? D-O-T. 그 다음에 go outside 어땠어요? O-U-T. S-I-D-E. 오케이. 난 이거 앞만 봐도 don't로 안 보이고 dot로 보이네. dot고에 dot고. Don't go 해야 되는 거야? Don't go. 그리고 이거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없으면 틀린 거고요. 네가 dot고 써라. dot고. dot고는 도대체 뭐야? dot고. do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두 낫의 줄임말이에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죠? 됐습니까? 자, go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러면 don't 뒤에 무슨 시 넣으면 이번엔 don't 뒤에 하다시 넣으면 무슨 뜻 된다? 하지 마라가 된다. let 뒤에 하다시는 같이 하자가 됐고요. don't 뒤에 하다시가 오면 하지 마라가 됐어요. 그러면 먹지 마. 뛰지 마. Don't run. 점프하지 마. 그 침대 위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 하지 말라는 표현도 배웠어요. 전부 다 don't 뒤에 무슨 시 가다, 먹다, 뛰다, 뛰다. 하다시가 오면 하지 말라가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마라가 뭐라고요? Don't go outside. don't도 모르면 안 되겠죠. 초등학교 5학년이 어떻게 don't를 모릅니까? 부끄러운지 아세요? 자, 이번엔 좀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lease sit down. please 어떻게 써요? please sit down. 오케이. 그래서 please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시시 무슨 뜻이에요? 안다. 그래서 공손한 부탁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뭐하고 똑같은 표현이야? Sit down, please 하고 같은 뜻이에요. Please는 뒤로 가도 돼요. Please sit down. Sit down, please.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발 좀 조심하세요. 또 공손하게 부탁하네요. 오케이, 그래 조심하세요. Please. Please. Careful. 오케이, 그래서 careful 뭉치세요. 조심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케어풀을 단어장에 분명히 조심하다라고 난 가르쳐 준 적이 없어. 케어풀 조심스러운 아니던가요? 여기 봐봐 조심스러운 아니에요 케어풀. 난 절대로 조심하다를 careful이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내가 그렇게 가르쳤으면 나는 맞아야 돼. 웃음냐? careful의 뜻이 뭐예요? 조심하는, 조심스러운, 그러면 제발 조심하세요도 뭐예요? 너 말아 소리 내면서 연습했어 너? 문장 소리 내면서 읽으면서 연습했어? Please careful 이렇게 연습했어? Please be careful 아니에요? 얘는 왜 있어야 돼요? 내가 please 뒤에 무슨 시가 와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없으면 제발 조심하는 이릅니까? 조심하세요 이릅니까? Please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어떤 시잖아? 선생님, 이거 책이 끝난 건데. 예, 알아요. 예, 근데 책이 있는데, 그럼. 잠깐만 기다려. 일단 요거 준비하고 계세요. 곧 할 거니까. 예. 예. 오케이. 하다씨,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B가 있어야 된다고. 조심하는 이란 말을 조심한다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왜 다 여기 지금 뭐 Please Careful 써놨잖아.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Please be careful. 그래 다른 표현 있어 그래. 제발 조심하세요 라는 표현은 못 된다. Please watch out. Watch out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비가 필요 없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카드 놀이 하자. Okay. 이거 Let's play cards는 하지 말라는 표현이야 뭐뭐 하세요 라는 표현이야 같이 하자라는 표현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자가 뭐였어요? Let's have fun. Okay. 그 다음에 okay. 여기 다 나왔네요 전부 다. Okay. 그래서 오늘 뭘 배웠어요? 오늘 뭘 하자 해라 하지 마라 같이 하자 세 가지 배웠어요. 우리 카드 놀이 하자. Let's play cards. 그거는 하란 얘기야 하지 말란 얘기야 같이 하자는 얘기야? 같이 하자는 얘기.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배웠냐 하면 밖에 나가지 마. Don't go outside. Don't 못 썼고요. 이제 앞으로 쓸 줄 알아야 되겠고. 그거는 세 가지 표현 중에서 뭐야? Don't go outside는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앉으세요. 오케이. 그건 세 가지 중에서 뭐야? 뭐 하세요. 그 다음에 부디 좀 제발 좀 조심 좀 하세요. Please. 또 저러고 있죠. Please be careful 라고. 또 설명할까요? 네가 설명해 그러면. 왜 please careful이 아니고 왜 please be careful이야?
아, 똑똑하다. 다음번에는 B 빼먹지 마세요. B 써야 될 자리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